S멤버라고 하는 테이블이 있고 나는 얘를 복사해가지고 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보통 앞에서 학습한 걸로면은 create 테이블 써야 되지. 그리고 insert into를 써야 돼. 맞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안에 있는 데이터를 포함한 값을 여기다가 넣어버릴 수가 있거든. 그런데 놀랍게도 봐라. 잘 봐야 돼. 한번 써보도록 볼펜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크리에이트 테이블, 내가 만들고 싶은 테이블명. 여기는 테이블명을 쓴 거지. 신규 테이블명 쓰고 as 하고 select asterisk from s-member 했어. 자, 여기 뭐가 없나? 웨어절이 없지. 웨어절이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다야.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지금 900건 있으면 900건 데이터 다 갖고 오는 거지. 갖고 와가지고 얘를 생성시켜.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얘가 이 결과는 어떻게 돼? 테이블 생성과 인서트 인투. 응? 데이터 입력이 완료가 돼버린다는 거지. 이것도 신통방통하지. create 테이블, 내가 만들고 싶은 테이블명 as select asterisk from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존 테이블명을 쓰면은 어떻게 돼? 테이블에 대한 구조 데이터가 복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복사라고 하는 거와 같이 되는 거.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원리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지. 여기까지 써. 똑같이 써.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에다가 이제 이거는 아시겠지. 셀렉트에다가 내가 필요로 하는 컬럼만 가져갈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s name, 8.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상식적으로 알겠지. s name하고 8 값. 그러니까 이름하고 키만 가지고 있는 거지. 이것만 가지고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얘기야. 또 신기하지, 그치? 다 되는 거 이제 이렇게 되면은. 됐다. 이번 얘기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지금 구조하고 데이터를 갖고 간 거야. 자, 그런데 더 신기한 게 있어. create 테이블을 하면은 이제 테이블의 이름과 그 데이터 컬럼명, 데이터 타입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은 요번에는 구조만 복사하고 싶어. 구조만. 자, 1하고 0은 같나요? 거짓이지. 그럼 어떻게 돼? select 돼서 나오는 결과가 있나요? 없지. 행이 없다니까, 행이. 다 나오는 결과.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에는 이렇게 해서 create 테이블 하면 어떻게 된다? 테이블의 구조만 복사할 수 있어. 무슨 얘기야? 컬럼명, 응? 컬럼 데이터형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지. 응? 안에 있는 insert into에서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빼고. 신통방통하지. 응. 더 신통방통한 거는 이게 시작이야. 응. 그럼 create table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될까? 야, 그러면은 insert into 할 때도 데이터를 갖고 와서 집어넣어. 돼.
다 돼 이제. 서브 퀘리 배우면은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진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정지해서 갖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게 된다니까. 인서트 인투에다가 셀렉트를 같이 쓸 수 있어 그냥 한 번에.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셀렉트 아스트릭 프롬 S 멤버 어떻게 아스트릭이니까 다 갖고 오겠지.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한다? 인서트 인투 그 테이블에다가 다 집어넣어 버리지. 신기해. 인서트 인투 테이블명 아까 뭐야 구조만 만들었지 사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쭉 갖고 오고 싶어. 근데 그 인서트로 또 하나씩 900건 입력하려면 귀찮잖아. 그렇지? 어떻게? 기존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안에다 집어넣어 주고 싶어. 그러면 된다. 인서트 인투에서 셀렉트 프롬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복사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업데이트도 될까? 어, 돼. 그러면 딜리트도 될까? 어, 돼. 결국은 다 돼. 어디서? DML에서. 그리고 DDM에서. 응, 다 돼. 서브 퀘리 이제 쓸 수 있어. 이제. 응? 안에 있는 명령에서 다. 여러분 갖다 쓸 수 있어. 신통방통하지. 그래서 그 앞에 그 연습을 하실 때 앞부터 차근차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서브 퀘리가 참 그 유용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데이터들을 이렇게 모으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서로 복사하고 가공할 때 무척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한번 직접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제가 저기 그 한번 응용할 수 있는 것도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